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허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Why aren't you answering my calls? Because it's obvious what you're going to say. You know what the company has to say about this, right? Well, then you must know what I have to say about this, too. This is a warning. We don't want this issue to gain any more public interest. It ain't me who's making all the noise. If you would just shut up and let us do our job, we could fix all of this. We could get rid of you. I don't care. Oh. 정인이는 BIS 비율이 바뀐 시점부에 있죠. 안녕하십니까.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인은행 BIS 비율을 조작한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유봉에게 준 일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당신들한테도 이 입장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조유봉이 검찰에 증거 문서를 제출한 모양이던데 유진환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증거가 안 됩니다. 그냥 조이봉의 주장일 뿐이에요. 증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문서를 저한테 받아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이봉의 수뢰죄를 검찰에서 증명해내기는 어려울 거고 해봐야 특경법상 조세포탈 정도인데.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포 그 빌딩. 저희는 스위스하고만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증명이 어렵다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돈을 들여오는가 하는 건 당사자의 능력에 딸린 문제였을 거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스텝. 저는 당신들한테 보호받아야 해요. 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겁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바하마가 정인은행을 매입할 때 그리고 이후 매각할 때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과정에서 주관사였던 여기 회계법인 세금 문제를 두었어요. 탈세니 뭐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마당에 바하마의 유진환을 변호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너? 싫다. 지금 1차적인 문제가 여론이라고? 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법적 문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유리하지가 않아요. 국내 유수의 언론사, 국회, 법원, 검찰청, 국세청 우리 사람 없는 데가 있어요? 대표님. 우리가 마음을 먹는가 안 먹는가 지금으로선 핵심이 그거잖아. 법이... 이 사람아. 법은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나 힘이 있는 거야. 지사장님의 의지 잘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